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방에서 집을 짓담한 아파트들이 공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할 돈이 부족해져서 기존 사업장이라도 팔아서 예비 세입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헐값에 넘겨져도 건설 경기 부진 속에서 사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서 집을 짓던 쪽이나 계약을 한쪽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이 아파트 단지를 공매로 처분하고 있다고요. 네,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이 올해 들어서 잇따라 공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올해 이제 공매 공고를 낸 아파트 신축 사업장이 총 이제 6곳으로 작년 한 해 공매 공고를 낸 사업장 수 3곳의 2배에 가깝습니다. 허그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허그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거나 네. 입주 예정자들이 낸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분양대금을 환급해줄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을 이제 공매에 넘기게 되죠. 네, 네, 그 공매에 붙여지는 아파트가 주로 어떤 지역에 있는 매물들이죠? 네, 허그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 한국건설의 이제 광주 지역 사업장 3곳을 비롯해서 아파트 신축 사업장 6곳을 이제 올해 4월과 5월 처음으로 이제 공매에 내놨습니다. 네. 광주와 강원 삼척, 그 전북 군산, 울산, 울주 등 모두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들 사업장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 중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공매에 싸게 붙여져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상업용 부동산도 아니고 아파트인데도 이게 공매에서 인기가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6개의 사업장 모두 이 최종 회차인 8회차 입찰까지 유찰을 거듭하면서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팔리지 않은 것이죠. 거듭된 유찰에 따라서 이 재공매에 나온 사업장들의 최저 공매가가 최초 공매 당시보다 20%에서 30% 떨어진 상태가 됐고요. 네. 결국 이 허그는 그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공매를 실시하기로 하고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매각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이 오르고 지방 분양시장 상황도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공매에 나온 이제 사업장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되지 않아서 이제 뛰어드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분양 설명회도 아니고 공매 매각 설명회요. 네. 지금 업황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도 매물이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미 지금 올해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매 건수가 작년에 2배예요. 이 업계에서는 하반기라고 해서 시장 상황이 더 극적으로 나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제 공매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제 분양 임대 보증 사고가 이제 발생한 사업장이 절차를 거쳐서 공매에 붙여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소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보증사고가 난 사업장은 총 11곳에 달하기 때문이죠. 네. 허그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환급금 회수를 위해서 수시로 공매를 실시하고 매각 설명회도 추가로 진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K9 자주포 이번엔 루마니아로 1조 3천억 원 수출. 네,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네. 세계 각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했는데 네.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수출 낭보가 전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방산 수출 상품인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됩니다. 네. K9 생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53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탄약 등 이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호주,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에 이은 이제 9번째 K9 도입국이 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자주곡사포, 튀르키예 자주포 등 이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경쟁 상품도 제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4개월 만에 경쟁 끝에 올해 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제 선정된 이후에 K9과 K10 이외에 이제 정찰, 기상 관측용 장비, 탄약 등 이제 루마니아의 자주포 패키지를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이제 유효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 물량을 이제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런데 루마니아에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는 게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루마니아는 이제 작년 LRG 넥스원의 휴대용 이제 대공미사일 신궁을 수입한 데 이어서 K9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유럽 주요 방산 협력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는 작년을 전후해서 이제 고위급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루마니아 정상 방한, 양국 총리의 상호 방문, 이제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세 차례 방한이 또 이루어졌고요. 결국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루마니아 측이 K9 도입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네. 방위사업청은 이제 루마니아가 지금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업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 홍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네. 이 레드백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궤도형 전투 장갑차인데요. 이제 작년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대표 장갑차와 경쟁한 끝에 호주 육군의 총 129대가 2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1천억 원에 수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K9 자주포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뭐 레드백 장갑차, K2 흑표 전차 등 이제 지상 무기뿐만 아니라 유도 무기 사업에서도 루마니아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시점 저울질.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간담회 한 그 의회 증언이 금융시장 주목을 끌었다고요.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간밤에 국회에 나와서 통화 정책을 보고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은 물가 하락세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더 나와야 기준금리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제 올해 초반에는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하긴 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완만한 진전이 더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는 이제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은 물가가 목표인 2%를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올해 5월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는 1년 전에 4%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인 것이죠. 이제 파월의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 물가가 잡히기는 해서 금리 인하에 좀 더 가까워지긴 했으나 좀 더 물가 지표를 지켜보기는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시 얘기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이제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완화할 경우에 이제 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네. 또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높은 물가뿐만이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또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예, 직면한 위험이 물가뿐만이 네.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 겁니까? 이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여건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강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노동시장이 크게 냉각된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 노동시장은 경제에 광범위한 물가 인상 압력을 가하는 원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과열된 노동시장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는데 이번에 물가 인상 압력을 가하는 원천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밝힌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 증가폭이 줄고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이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징후가 이제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고요. 파월 의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물가를 잡는 데 주로 집중을 했고 이제 고용시장이 탄탄
한탄 덕분에 이제 고금리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양쪽을 둘 다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고용 때문에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좀 더 명확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좀 많아요. 예.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도 있었고요.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S&P 500 지수는 0.07%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보합권에 있었는데 네. 뭐 역대 최고 기록 쓰긴 했어요.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0.1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5.13으로 0.15% 올라서 달러 가치는 또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예.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지금 7월 30일에서 3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뭐 여기 7월까지는 뭐 동결을 하겠으나 네. 뭐 연준이 그 다음 회의가 있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뭐 크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